알려주세요, 팁으로. 그 식물 특성만 알면 다 쉬워요. 예를 들면 율마 같은 거는 물을 굉장히 물 먹는 하마라 그러거든요. 율마? 저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한 나무처럼 이렇게 나오죠. 네, 그거는 가정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물을 많이. 그러니까 걔는 물만 많이 주면 돼요. 그리고 제라늄 같은 저거 같은 경우는 물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비올 때는 들여놔야 되는. 비안 맞는 곳을. 그럼 어떻게 해요? 물잘안 줘도 돼요? 물 거의 안 줘도 돼요. 근데 이제 저거 키워야겠다. 저거 키워야겠다. 근데 제라늄 같은 건 1년 내내 꽃을 피워줘요. 어머, 그래서 물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니, 물은 이제 뭐 그래도 조금씩은 줘야지. 아예 안 주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거의 안 먹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손도 안 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화분도 7, 80개 되고, 예? 나무들도 이렇게 많고. 돈 정말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게 뭐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지만 이게 한 4년 된 나무예요. 저희 집 이렇게 짓기 시작하면서. 네. 근데 가까운 데서 사면 좀 비싼데 저희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옥천이나 이런 묘목시장에 가서 이렇게 자동차에 싣고 뒤 트렁크에 열어서 싣고 막 와요. 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뭐 나무 한 그루당 그렇게 비싸지 얼마쯤? 않아요. 2, 3만 원, 5만 원 정도. 정말요? 나무 한 그루가? 예. 근데 그 이렇게 정도. 크고 멋진 나무들인데. 예. 자라는 거죠. 예. 자란 거죠. 예. 꽃은요? 봉오리 이렇게 매져 있을 때는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꽃이 무슨 꽃이라는 것만 알면 네. 그때는 저렴해요. 또. 아, 저렴하게? 네, 그때 저렴해요. 조현진 씨는 어린 식물들을 구입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직접 기르면서 가격 절감은 물론 키우는 재미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데요. 네. 어머, 근데 저기 포도, 포도나무도 있어. 네. 어머, 열렸어? 포도 열렸어, 열렸어. 네? 포도 다 따먹었는데. 어머, 다 따먹었어요? 네. 3년 전 남편이 심은 포도나무는 매년 여름철 달콤한 열매로 무더위에 지친 가족들의 입맛을 톡톡히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잘 익었어. 응. 꼴딱 넘어가 버려. 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또 네, 또 나겠지. 또 나겠죠? 그거 봐야 되고. 어머. 봐야 되고. 이거 많이 따먹은 거예요? 네, 그 다 따고 이제 얘는 네.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두 송이만 남겨놓은 거예요. 새들 그걸 우리가. 그걸 우리가 새들 먹으라고요? 아니, 새들 먹는 게 아니라 새들 포도 안 먹어요. 아니. 오이 같은 거 너무 맛있어 진짜. 키우기 되게 좋아요. 오이 뒤에 있는 오이는 하나 정도만 한 네. 2, 3일에 하나 정도는 딱 열려요. 그러니까 딱 2, 좋아요. 2, 3일에 하나 딱 네. 열려요? 딱 먹기 좋게. 네, 따면 또 하나 열리고 이제. 어머 그래요. 어머 어머 네. 어머. 먹고. 우리는 여기 와서도 예쁜 거보다 맛있는 거에 더 또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이제 여기 와 얼갈이는 조금 안 됐는데요. 무 이제. 어머, 우리 안쪽으로 네. 그래도 여기 텃밭이 조금 있어요. 네. 이만하게. 네,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무 같은 거는 화분에 잘 안 돼요. 이게 무예요? 예. 근데 이제 겨울에 그 우거지 이런 거 얼갈이 그런 예, 그런 거를 해먹기 위해서 저는 이파리만 키워요. 그러면 말렸다가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겨울 내내 이렇게 건조시켜서. 밑에는 얼마 정도?